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제42회 부산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과 3층 전시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피아노인 여름음악회를 엽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가 열립니다. 8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토요상설무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7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천원의 행복, 귓가에 머무는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이 특별기획 뮤지컬 복순이 할배 공연을 펼칩니다.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제567회 금정수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우드윈드 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로 꾸며집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2016 부산 기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꿈꾸는 상상공작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키즈스피치, 공예놀이, 정크아트, 종이접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귀에 쏙쏙 입으로 술술 스토리 영어를 진행합니다. 5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 인형극을 통해 영어 문장 표현 학습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레디 액션 어린이 영어 연극을 진행합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노래 부르기, 영어 연극 활동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신나는 과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으로 배우는 과학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일요 어린이 영화를 운영합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 꼬마 잠수함 올리2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더불어 함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2016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체육회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거리문화예술협회에서 2016 부산 버스킹 페스티벌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셀프 젤 네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8월 11일 이루어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천연 모기 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8월 11일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쪼물락 비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앙금플라워 교육을 운영합니다. 꽃 앙금짜기, 떡케이크 앙금 아이싱하기 등이 진행됩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퓨전 떡케이크 교육을 진행합니다.
계절별 수급 재료에 따른 다양한 떡 케이크 만들기가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산모, 헬프맘, 산림돌보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제42회 부산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과 3층 전시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피아노인 여름음악회를 엽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가 열립니다. 8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토요상설무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7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천원의 행복, 귓가에 머무는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이 특별기획 뮤지컬 복순이 할배 공연을 펼칩니다.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제567회 금정수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우드윈드 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로 꾸며집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2016 부산 기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꿈꾸는 상상공작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키즈스피치, 공예놀이, 정크아트, 종이접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귀의 속속 입으로 술술 스토리 영어를 진행합니다. 5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 인형극을 통해 영어 문장 표현 학습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레디 액션 어린이 영어 연극을 진행합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노래 부르기, 영어 연극 활동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신나는 과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으로 배우는 과학이 진행됩니다. 동구도서관에서 일요 어린이 영화를 운영합니다. 7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 꼬마 잠수함 올리2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더불어 함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2016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체육회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거리문화예술협회에서 2016 부산 버스킹 페스티벌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셀프 젤 네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8월 11일 이루어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천연 모기 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8월 11일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쪼물락 비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앙금플라워 교육을 운영합니다. 꽃 앙금짜기, 떡케이크 앙금 아이싱하기 등이 진행됩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퓨전 떡케이크 교육을 진행합니다. 계절별 수급재료에 따른 다양한 떡케이크 만들기가 이루어집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산모, 헬프맘, 산림돌보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제42회 부산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과 3층 전시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피아노인 여름음악회를 엽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가 열립니다. 8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